덕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덕분 석굴 유튜브를 보고 나서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어제도 오신 분이 덕분 석굴 유튜브 보고 너무 좋아져서 이번 설날에 부모님께 크게 효도했다고, 어떻게 밝은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럼 뭘로서 나는 보답해야 될까, 덕분 석굴에게. 뭐야, 유튜브 봐서 이걸 내가 보고 따라해서 이리 좋아졌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물질로만 보답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뭘 해야 될까 하고 좀 망설여지는데, 사실 가는 데마다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어요 할 때마다 덕분석을 유튜브에 보고 밝아졌다고, 이렇게 이 말만 해도 이게 바로 보답이고 이것도 큰 나눔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나눔 할 때 뭐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방법, 내가 배워서 받았던 그 고마운 표현도 나눔에 속한다는 거, 이거 아시고 해보시면 의외로 내가 나눌 게 많네, 이런 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건다고, 그 고마운 표현하면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덕분 석굴을 만나서 내가 요즘 입꼬리 올리면서 날 사니까 만난 사람보다 내하고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어하네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할 때마다 덕분 석굴 요즘 유튜브 보고, 그래서 고마워서 구독 좋아요도 눌리면서 알람 설정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큰 나눔이에요. 이것도 나눔이라는 걸 아시고 이런 나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덕분입니다.